오는 대낮에 풀바디에서 멋들어지게 정장을 차려입은 사내들과 나체의 여성이 피크닉을 즐기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림은 발표되자마자 불결하고 더럽다며 욕을 먹었어요. 교양 있는 신사들이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나체의 여성과 대낮에 피크닉을 즐기는 모습. 여성은 노골적으로 관중과 눈을 마주칩니다. 작품을 본 사람들은 돌을 던지는가 하면 지나갈 때마다 욕설을 내뱉었어요. 1863년 에드와르 마네가 그린 풀바디의 점심 식사는 교과서에서 다들 한 번쯤 마주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전남회라고 볼 수 있는 살롱 드 파리에 출품하였다가 보수적인 심사 탓에 탈락한 작품입니다. 낙선작만을 따로 모아 전시를 하였는데 여기서도 외설적이라며 욕먹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작품은 두 개의 또 다른 작품을 오마주하여 그렸습니다. 티치아노의 전원음악회, 라파엘로의 제자 라이몬디가 스승의 그림을 따라 그린 파리스의 심판이 바로 그것이죠. 전원음악회에서는 먼저 구도를 따왔습니다. 여기서도 사내 둘과 나체의 여성 둘이 나와요. 파리스의 심판에서는 오른쪽 아래의 이 여성에 주목해주세요. 마네의 작품과 완전히 똑같은 포즈를 취하였습니다. 티치아노와 라파엘로는 미술계의 엄청난 거장이에요. 학생들은 둘의 작품을 교과서처럼 따라 그리며 공부했습니다. 마네 또한 거장의 작품을 따라 그리는 건 이상할 게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대체 무엇이 문제길래 그토록 욕을 먹은 걸까요? 전통적인 예술계에 도전하는 작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오래전부터 기독교 사회였어요. 나체의 여성은 남성의 욕정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철저히 금기시되어 왔습니다. 그림 속에선 오로지 비너스 같은 신화, 성경 속 인물만이 옷을 벗고 등장할 수 있었죠. 마네는 그림 속 여인을 창부가 아닌 여신이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먹히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1860년대를 살아가던 실존 인물들이었으니까요. 여성은 동료화가 빅토린 메랑, 남성은 동생과 친구가 모델이 되어주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의 현실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그림이 그려진 19세기 프랑스 부르주아 사이에선 새로운 여가 문화가 꽃피었습니다. 공원이나 교회로 과일과 파이, 와인 바구니를 가지고 나가 피크닉을 즐기는 것이었죠. 이 중에서도 블로뉴 숲은 특히 인기 있었어요. 부르주아들은 숲으로 매춘부를 불러들입니다. 관객 중에서도 부르주아들이 자신의 삶이 투영된 그림을 보며 불결함과 더러움, 짜증을 느꼈던 것이에요. 은밀한 이중생활을 대놓고 드러낸 작품이었습니다. 창녀가 자신의 벗은 옷 위에 과일 바구니를 올려둔 것조차 디테일한 현실 고증이었죠. 살롱전에서 가장 성공을 거둔 작품은 알렉상드르 카바넬의 비너스의 탄생입니다. 어느 쪽이 더 관능적이고 외설적이라고 느껴지시나요? 카바넬의 작품이야말로 도발적인 표정과 포즈를 취하였어요. 하지만 창공을 나르는 큐피드 덕분에 신화 속 인물 비너스라는 점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마네 입장에선 카바넬은 되고 왜 나는 안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고전을 오늘날의 모습으로 재해석하여 그린 것이고 외설과 예술은 결국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였어요. 작가는 신화나 역사를 그저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하고 과거가 아닌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신념입니다. 2년 뒤 마네는 다시 살롱의 올림피아라는 작품을 출품합니다. 역시나 욕을 먹었어요. 작품 속 여인이 헐벗은 매춘부였거든요. 이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올랭피아는 당시 매춘부들이 흔히 갖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네는 이것 또한 오마주한 작품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티치아노가 그린 우르비노의 비너스에서 영감을 받았다고요? 우르비노의 비너스는 기두발로 로베레 공작이 줄리아 바라노와의 결혼을 기념하며 주문한 작품입니다. 하녀가 들고 있는 옷가지들은 우리나라로 치면 예단이고 강아지는 충성과 충직, 정절을 의미합니다. 결혼을 맹세하는 신랑의 마음을 엿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어딜 봐서 비너스인지 알 수가 없는 건 매한가지였죠. 마네는 올랭피아의 강아지 대신 고양이를 그려놓습니다. 꼬리가 꼿꼿이 서 있는데 남성의 성기를 상징합니다. 귀걸이며 화장법이며 꽃이며 액세서리까지 당시 파리의 최고급 창부가 선호하던 스타일의 여성이 요염하게 누워있네요. 유럽에서 유행하던 일본 우키요에의 영향을 받아 평면적인 느낌으로 신체를 완성하였습니다. 중간 색조가 없고 단순화된 색채가 배경과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조르조네의 잠자는 비너스도 참고하였습니다. 팔동작을 보세요. 똑같죠? 마네는 더는 비너스를 성스러운 샘물가 옆에서 하늘거리는 천, 아기 천사와 함께 그리기를 거부합니다.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19세기에 걸맞는 비너스는 부르주아가 추앙하는 퇴폐적인 창부의 모습이지 않느냐며 일침을 놓았어요. 혹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극찬하는 무리도 있기 마련이죠. 젊은 화가들은 그의 작품이 새롭고 혁신적으로 느껴졌어요.
전통적인 해학기법과 다른 평면적인 인물 묘사, 자유로이 담아낸 빛과 색채, 근대화된 파리의 일상을 주제로 삼았다는 점까지 젊은이들의 뜨거운 가슴을 건드리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이들은 마네의 집 근처 카페 게브르아에서 종일 새로운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살롱에 출품하기를 거부하며 자신들만의 독립적인 전시회를 기획하는데 모네의 인상, 해돋이라는 작품이 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인상이라는 단어를 따와 사람들은 이 무리를 인상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이 때문에 마네는 훗날 인상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게 됩니다. 진실은 타인의 의견에 휘둘리는 일 없이 나의 길을 걷는 것이다. 에드와르 마네.